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2008년 산타페 중고차 진단 및 검수, 차량 체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 상태를 보는 게 기본입니다. 아, 외판이 지금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색이 있습니다. 조수석 뒷문짝은 황금 도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산타페 CM MLX고요. 이번 차량은 지금 수출 매입을 끝나고 그 다음에 수출 선적합니다. 남미로 진행이 됐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조수석 쪽 페인트나 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엔진 소리는 좋은 편이고요. 휠은 18인치 휠입니다. 18인치 휠 좋죠. 네, 타이어도 그리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정도 상태면 A급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 타이어 또한 그리드가 많이 남아 있네요. 타이어는 A급입니다. 중고차 검수할 때 타이어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중대한 사고, 커팅이나 잘렸다는 표현을 저희 수출업자들이 쓰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A필러 고무를 벗겨내고 스폿 용접 자국이 균일한지 용접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 용접 안 되어 있고요. 커팅은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조수석 필러 확인하겠습니다. 조수석도 뒷문 뒷 C필러 부분도 스폿 용접이 균일합니다. 여기는 잘린 차는 아닌데 문짝에 데미지가 있어서 판금을 진행한 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도 뒷펜다, C필러라고 하죠. 이 부분의 스폿 자국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네, 뒤에도 커팅이나 용접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 차량은 현재 뭐 중대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전석 C필러 부분도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C필러 부분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운전석 A필러 커팅이나 용접 사고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 및 옵션 사항 보겠습니다. 아, 백미러 자동 접이가 있네요. 옵션 중에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적용된 차량은 대부분 고급 트림이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CD 플레이어, 네,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입니다. 오토 에어컨을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어컨 잘 작동되고요. 네. 오토 에어컨이 있으면 고급 트림이고요.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없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중고차의 가치를 크게 영향을 받는 썬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시트는 아쉽게도 직물 시트입니다. 인조 가죽 시트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인기입니다. 내비게이션 내리평이고요. 내리평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이죠. 그 다음에 좌우측이 있는 약간 둥근 모양이 휠하우스인데, 휠하우스 사고는 차량 사고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휠하우스 잘 보셔야 되고요. 본닛도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본넷 안 갈렸고요. 펜다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판넬, 중요한 전판넬도 보겠습니다. 네, 전판넬 체크했습니다. 중고차 검수할 때 하부, 차량 하체라고도 하죠. 하부 체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일이 누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스탬프 부분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산타페 중고차를 수출 매입하고 또 진단 및 검수를 진행했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사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와 또는 중고차 딜러한테 차량을 매입할 때 성능이나 전체적인 진단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가 잘렸다, 사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A필러, B필러가 잘렸다든지, 트렁크 백밀러가 잘렸다든지 하면 중고차의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진동이나 기타 부분의 오류가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경험을 삼아서 개인 간의 직거래 할 때 가격의 어떤 객관적인 가격을 내드리거나 아니면 사고 검수를 체크합니다. 물론 차량 상태도 전반적인 체크를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용 자키를 들어 차량 하부를 꼼꼼하게 검수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액이나 엔진오일이 없는 경우 저희가 보충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